오케이, 재우. 보자 보자, 성취도.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중요한 건 뭐다? 전 앞제비 씨. 전치사 앞제비 씨에 대해서 우리가 한대요. 그래서 뭐뭐 없이는? Without이니까 양말들 없이는? Without socks. Without socks고.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양말 없이 어디서든 그것을 신고 다녔다라는 표현은?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그러면 양말들 없이 without socks는 6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그는 어디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신었나? 그는 어디서든 그것을 어떻게 신고 다녔니? 라는 질문이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Did he wear? 자, 일단 이걸로 시작해야지, 여섯 가지 질문부터.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everywhere?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했더니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He wore socks.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그래서 sock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인데 without sock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어떻게 앞제비 씨 without이 하는 일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뭐 안에서는 Inside. inside 또는 In. in 그래서 그집 안에서는 In the house. in the house 또는 In the home? Inside the home? Inside the house. inside the h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고 뭐뭐에서는 At. at이고 그러면 그 해변에서 At the beach. at the beac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그다음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because of. 그래서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Because of he. His smelly shoes.한번더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이거는 he가 아닌데 His. 그래서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는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래 고친 건 뭐지? picture 픽투레 오케이 because of his smelly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그럼 이거 해보자 그는 그의 친구들을 그의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잃어버렸다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그러면 because of his man's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did he lose? did he lose His friend. His friend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 오케이,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lost his friend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그래서 because of는 뭐다? 앞제비시다. 오케이, okay. His smelly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의 무엇? 했더니 그의 냄새 나는 신발들인데 앞에다가 앞제비씨 because of를 붙이니까 무엇이 아니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뀌네요. 오케이, okay. 자, 그다음 하다시 앞에 to가 있는 경우 그 대회에서 우승하다 Win the contest. win the contest win의 뜻은 이기다. 이기다, 우승하다라는 뜻이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I want to win the contest. I want to win the contest. 뜻은 나는 원한다. 그 대회 우승하는 것은. Hey. 그래서 그 대회 우승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우리말로 너는 원하니 무엇을 너는 무엇을 원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을 원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What did you want? Hey, did you want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제도 설명했는데. Hey, want의 뜻이 뭐예요? 원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 지금 뭐가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두가. 응? 두. 만약에 want 속에 did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Wanted. Wanted가 되겠지. 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였을 때 될 수 있는 첫 번째 뜻은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s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원래는 to가 없을 때는 하다 시였는데 to 붙여서 무슨 시로 바꾼 거예요? 뭐뭐 하는 것으로 바뀌면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시. 오케이. 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선생님이 무슨 시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그 무엇이니? 이런 시. 열쇠 무슨 시야? 이런 시. 오케이. 그래서 원래 뭐 대회를 우승하다 우승하다 왜이래? 하다라는 하다시였는데 to 붙여서 뭐뭐 하는 것으로 바뀌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원래 하다시였던 녀석 앞에 to를 붙여서 무슨 시로 바꾼 거예요? 이름시 이름시로 바꿨다고요.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될 수 있는 뜻 총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중에서 뭐뭐 하는 것 때문에 하다시를 이름시로 바꿔 쓰는 거다. 그래서 What do you want? I want to win the contest. 무엇을 원하니? 대회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 자,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I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뜻은? 나는 행복했다. 그 대회 우승해서. 우승해서.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될 수 있는 또 다른 네 번째 뜻은 뭐뭐해서 그러면 그 대회를 우승해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대회, 왜? 그렇죠. 왜 줘?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왜 너는 행복했니? 오케이. 왜 너는 행복했었니? 가 되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왜 are you happy? Where가 아니고요. Where는 있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얘는 뭐라고 발음한다고요? Were. 얘가 도대체 뭔데? 아래 과거. 그렇죠. 아래 과거형이죠. 누가 나는 뭐 했다? 행복했다. I was happy가 누가다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니까 물어볼 때도 are you happy의 과거형 were you happy? 자 어쨌든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해서 라는 뜻이 되었을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네 가지 중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읽어볼까요?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This is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 뜻은? 뜻은 그 대회 이것은부터 해주세요. 아, 이것은 그 대회 우승하기 위한 그 비결. 이것은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이다. 그러면 얘는 몇 번째로 가르쳐줬던 뜻이냐면 세 번째로 가르쳐준 뜻이고요. 뭐뭐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이며 원래는 뭐뭐 하다였던 무슨 시를 하다시를 무슨 시로 바꿔놓은 건가요?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 대회? 무엇?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찌 어떤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 이것이 어떤 비결이라고?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 어떤 비결이라고요?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어떤 비결?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그 비결이에요. 어? 어떻게? 네? 어떻게입니까? 아니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 그래서 원래 하다시였던 녀석 앞에 to를 붙이면 무슨 시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시? 어떤 시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비결? 그리고 재욱이야 선생님이 이 표시의 의미에 대해서 언젠가 얘기해 준 적 있지 않냐? 네. 이게 무슨 뜻인데? 이런 표시 끊어읽기 선생님이 이런 표시나 이런 표시하면 이게 끊어읽기 표시라 했는데 이거는 어떨 때 쓰는데?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우리말엔 절대로 안 일어나 우리말 하고 여기에 이 부분만 읽어보세요. 이 부분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의 우리말 해석을 읽어보세요. The secret to win the contest의 우리말 뜻은 그 비결이다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해 우리말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그 비결이다.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 우리말은 어떤 시가 아무리 길어도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영어로 뭐예요? The secret. 이거는 To win the contest. 우리말 순서대로 뭐 This is to win the contest the secret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떤 시가 길어가지면 우리말과 달리 뒤로 간다.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뜻은? 나는 부터 말해주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 그 대회 우승하기 위하여 그래서 몇 번째 배웠던 뜻? 두 번째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순서대로 외우자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뭐뭐 하는 것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하다시를 이름시로 바꿔 쓴 것.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는 아 이거 하고 나서 정리하자. 자 그래서 To win the cont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네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왜 너는 최선을 다했니? 너 왜는 너는 최선을 왜 다했어? 라는 질문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너는 최선을 왜 다한 거야? 그랬더니 I tried my best to win the contest.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하다시 앞에 to를 붙였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 뭐뭐 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하다시를 무슨 시로 바꿔 쓰는 거다. 오케이 두 번째 뭐뭐 하기 하기 위하여. 위하여 지금 하고 있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라는 질문으로 바꿔 쓰기 뭐뭐 하다를 다짜 떼버리고 뭐뭐 하기 위하여 하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거고 세 번째 뭐뭐 하기 위한 위하는 하다시를 무슨 시로 바꿔 쓴 거다?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비결,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비결 비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뭐? 해서 해서. I was happy. 나는 행복했다. 왜? To win the contest. 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꿔 쓰기 위해서 to를 붙일 수가 있고, 이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될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디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속에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요거 간단한 표현이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 like it. I like it. 그러면 그것 자리에 그 해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을 넣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넣을 수 있습니까? 얘 대신에 얘를 넣어도 됩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나는 해변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I like go to the beach. Hey, I like go to the beach. 를 여기 넣을 순 없는데요. I to go to the beach. Go to the beach는 무슨 뜻이야? 그 해변으로 간다. 가다죠, 이거. 내가 필요한 건 가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로 바꿔 써야 됩니까? 가는 것. 그러려면 가다를 가는 것 바꿔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 하는 방법? 토를 To go 붙이고. 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요? 거의. Going의 두 가지 뜻. 가는 중. 가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가는 것. 가는 곳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I like going to the beach 하거나 또는 To go to the I like to go to the beach beach.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해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 해변으로 그 해변으로 가는 것은 여섯 가지 이게 안만 길어봤자 그것으로 바꿔 쓸수 있으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가 요것만 물어봤습니까? 이것만 물어봤어. 이것만 to the beach란 대답만 궁금하면 Where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는 것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 될 거고요. 내가 궁금한 거는 해변으로 가는 것이 궁금하대요.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될 거고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가 될 거고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를 영어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do you What do you like?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o you like? 만약에 어디로 가는 게 그러면 그래 좋아 요것만 궁금해 그럼 뭐라고 물어볼래? lik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니까 시작은 where로 시작하겠죠 네. where To go. do you like to go 의 뜻이 뭐게 Where do you like to go? 어디로? 어디로? 가는 것을 좋아하니? 헤이, 어디로? 너는 좋아하니? 가는 것을. 어디 가는 걸넌 좋아하니가 되겠네요, 이거.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뭐, 예를 들어, 살 빼기 위해서 이런 말. 그니까. I ride a bike. To do it.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 탑니다. I ride a bike to do it. 헤이. 그러면 이것도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I ride a bike to go to the beach. I ride a bike to go to the beach.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자전거를 탄다. 그 해변으로 가기 위하여. 그렇지. 그러면 to go, 여기서 이번엔 to go to the beac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헤이, 해변으로만 궁금하다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무엇? 자전거가 궁금한가요? 무엇을 타니 자전거를 탄다. 나는 해변으로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요. 해변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래, 왜잖아, 왜. 왜 넌 자전거 타냐? 해변으로 가기 위해 타요.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뭐? 왜 너는 자전거를 타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ride a bike?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ride a bike? 대답? I ride a bike to go to the beach. 뭐뭐 하기 위하여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 This is the bus to go to the beach. This is the bus to go to the beach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This is the bus to go to the beach. 이것은 그 해변으로 가기 위한 버스입니다. 어떤 버스라고? 그 해변으로 가기 위한 버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버스니? What bus is this? What bus is this? This is the bus to go to the beach.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I am excited to go to the beach. I'm excited to go to the beach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신난다. 그 해변으로. 그 해변으로? 가서. 됐습니까? 이번엔 똑같은, 아까랑 똑같은 to go to the beach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해변으로 가게 돼서 너무너무 신나요. 그 해변으로 가게 되어서 가서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래서 우리말 질문 왜 너는 신나니?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왜? I why? Why? Are you excited? Why are you excited?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are you excited? 라고 물어봤더니 I am excited to go to the beach. I'm excited to go to the beach.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잘했어요. 이 정도면 네, 수고합니다. 다음 과정 준비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